그러다 보니까 덜 부물이게 되고 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대로 못한 녹차들이 말로는 구중구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세 번 덮거나 세 번 비비고 그러니까 덮고 비비고 말리고 하는 이게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부서지고 가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보이차처럼 체질에 상관없어 누구나가 잘 만드는 것은 발효차의 개념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제대로 만들고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이제 녹차는 창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먹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가 먹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앞권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없어 지금에서는 거의 없고 보통 많이 가봐야 대여섯 번 정도 근데 그것보다도 못 가는 사람들 대부분 이론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주경도 한 번 간 사람도 두 번 가는 게 있고 그런 원리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뜰분 맛이 너무 많이 나오죠 또한 너무 해가지고 고소한 맛이 너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녹차는 뜰분 것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고소함이 많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녹차가 가지고 있는 그 향은 수세기를 거쳐서 녹차의 향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흘러진 것이 베넷 향이라고 해요 베넷 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엄마의 전냄새 그러니까 베네저보리 어린애 어렸을 때 엄마의 전몸에서 그 풍겨져 나오는 그 맛 그게 녹차가 가지고 있는 맛인 거예요 향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향은 그렇고 그러면 맛은 뭔가 비릿해야 돼 비릿한 맛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녹차의 맛이 근본적이 안 나고 고소하거나 덜 먹게해가지고 뜰부 그러니까 이게 위가 약한 사람은 먹으면 썰려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효소를 만들어보게 되면 결국은 범을 읽을 때 강도하고 그런 원리 기술적인 부분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물려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창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녹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증명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후세들한테 물려주게 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약초를 갖다가 체계화시킨 신농씨에 의해 가지고 이게 녹차라고 하는 위대성이 나타난 거거든요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처음에 신농씨도 성분을 분석하고 일일이 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풀 뜯어 먹어야 돼 풀 뜯어 먹고 약초 뜯어 먹고 하면서 독초를 먹게 되고 그 독초를 먹게 되다 보니까 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 몸에 마비가 왔는데 그거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 근데 주위에 있는 풀들 중에서 괜히 이것을 뜯어 먹고 싶어 가지고 뜯어 먹었는데 몸이 싹 해독이 돼 버렸어 그것이 녹차인 거예요. 차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차나무라고 하는 것은, 녹차라고 하는 것은 해독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넷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 맑은 기운. 엄마의 전냄새, 가장 근본적인 부분. 이것이 녹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차를 갖다가 먹고 행하는 것 같다가 그래서 다도라고 하게 되고 다래라고 하기도 했죠 원래 다래였었죠 이게 이제 일본에 의해서 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학파들이 이걸 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모르는 사람도 차는 여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데에서 절대적인 필요한 음식이라고 할까? 기호식품이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 하는 행위들이 옛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 우려먹는 법. 이게 예의죠, 절차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하면서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수행을 많이 하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짧은 글자로 표현한 것이 다반사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어요. 다반사. 그 다반사라고 하는 게 일상, 늘 차먹는 것처럼 생활을 하라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차 한잔 합시다 하는 원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문으로 풀어보고 하게 되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다자에다가 밥반자, 일사자가 이게 다반사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고 하는 차다자는 맑은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밥반자는 건강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밥을 잘 먹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강한 몸을 밥반자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일사자를 써요. 사자는 일사자.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면 일을 잘 풀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살수록 아니면 뭔가 일이 힘들수록 차먹는 자리를 하라. 차먹는 자리. 그러면 그게 차의 여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머리를 순서를, 그러니까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편안한 상황으로 하니까, 그죠? 일의 순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차가 가지고 있는 원리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성분으로 거의 다 위주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 자체. 행위 자체가 차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위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차려져 있는 일들을 갖다가 일머리를, 순서를 알게 해주는 것이 차다. 그래서 차를 갖다가 여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형성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 절차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물을 익혀야 합니다. 물이 설익으면 병이 와요. 정수기 물로 차를 우리면 안 되는 설익은 거예요. 그래서 100도씨 이상 물을 끓여야 돼. 그래서 익히는 거예요. 물을 완전히 익혔다가 녹차 우리가 먹을 때 아주 좋은 녹차, 우정 같은 경우는 60도 미만으로 우려 먹어야 돼요. 뜨겁게 우려 먹게 되면 맛이 안 나고 익어버려요. 잎이 익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향이 날아가 버려. 온도에 의해서 익어버렸으니까 우려 나와야 되는데 익어버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물을 끓여서 팔팔 끓여가지고 그 속에 물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전을 먹기 위해서 식히는 거예요. 온도를 식혀. 식혀서 그 시기, 그 상황에 맞게끔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먹는 거에서도 한번 절차를 보게 되면 물을 익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다간이 있고 찹잔이 있고 수구가 있어요. 물을 따르는. 그리고 태수기라고 하는 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기를 갖다가 데워야 돼.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다간에다 부어. 그러면 다간 안에 있는 살균을 시키는 거예요. 물을 뜨거운 물로 부어서 다간에 있는 것을 살균시키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수구에다 붓고, 수구에다 부어서 부은 것을 갖다가 잔에다 붓어서 씻어내는 거예요. 살균하면서 씻어내.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태수기, 그 물을 갖다가 태수기에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녹차를 다기 안에, 다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워져 있으니까 녹차를 익게 되면 그 온도에 의해서 약간은 이제 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강한 것이 안 나와.
부드럽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물을 낮춰서 벗겨내게 되면 은은한 향이 나는데 녹차에 아주 떫은 게 아니라 비릿하면서 녹차에 떫고 쓰고 하는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잔에다가 이제 붓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차를 내는 근본적인 부분은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등.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네 분이 제 앞에서 차자리에 앉았어. 그렇게 되면 물을 그 연장, 제일 연장 순서로 해가지고 물을 데워요. 이렇게 데우고 그러고 나서 차를 우려낼 때도 그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근데 한꺼번에 차를 다 채우지를 않아요. 세 번을 나누어서 부어줘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농도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차 맛이 일정하기 위해서 결국 첫 번째 우려낸 것이 골고루 나눠줘야 돼. 네 사람을 그걸 수긍이 나오는 요걸 갖다가 골고루 다 나눠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우려가지고 또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평등의 의미고 골고루 성분을 그대로 먹게 하기 위함에서 그 여기에는 가장 예라고 기본 예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나이 드신 분을 우대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장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첫 번째 단은 예의를 해주고 두 번째 단에는 뭘 해주냐 하게 되면 밥그릇에 따라서 부어줘요. 그렇죠. 먹은 순서에 따라서 이게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를 많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은 빨리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놔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예의라든가 아니면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형성해 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용어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제가 차를 우러냈잖아요. 그죠? 차를 우러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팽주라고 해요. 팽주. 예. 나눌 평에다가 주인 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골고루. 주인이 아니게 되면 이것을 골고루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주인은 골고루 나눠줘야 되고 또한 뭔가 하면 차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분위기를 돋궈주고 말을 갖다가 조금 잘못 이어가거나 순서가 좀 가는 것을 이런 것을 분위기를 잡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예와 그게 맞는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게 맞는 이야기하는 것을 내기 꺼내지지 않게 이어가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지만 팽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팽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뭔가 팽주는 일머리를 아는 거예요. 일머리. 일에 돌아가는 사항, 그 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풀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일을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차가 묻는 개념인 거예요.